전남 순천시가 정서를 돌보는 기능을 탑재한 순봇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 심리 지원에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남초등학교 비타민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개발한 휴머노이드 정서 로봇을 선보이는 순봇 체험회를 열었습니다. 순봇은 순천의 로봇의 줄임말로 사회적 약자가 본인의 마음을 직접 그려보는 마음일기와 우울감을 진단해주는 프로그램 등 이용자의 정서를 돌보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사회적 약한 연결고리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 기술을 만나고 그리고 편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순봇은 스케줄러 기반 통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속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케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몰입형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신성장산업과는 순봇을 발달장애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지난해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증을 완료했고 올해는 전남 동북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순봇 20대를 보급했습니다. 네, 이 로봇이 교실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또 로봇이 우리 얼굴을 인식해서 친구들과 인사도 해주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순봇이 노래도 들어주고 손 마사지를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순봇이랑 앞으로도 놀 거예요. 이용자 정서 지지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순봇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